그거 이거 예초기 샀어? 응. 풀 제거하려고 이것도 샀어? 응. 그건 잘 샀네. 뭐 진짜야? 응. 어, 나 걱정했는데 혼날까봐. 그건 잘 샀네. 이게 여기서 파나? 여기는 아니지. 형, 또 이거 풀 자른다고 내 거 나물들 다 자르 말지. 조심해. 알았어. 이거 어디를 해야 되나? 파. 저렇게 풀을 베어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. 여기 방풍나물 심으면 돼요. 방풍나물 꽃도 피고. 이쪽부터 해야 돼. 헉, 건드렸잖아. 야, 내가 심은. 아, 뭐야 이거. 아... 형 미쳤어? 아니 이거 대추나물 자르면 어떡해. 미쳤... 아 미치겠다. 아니 그걸 왜 자르지? 이렇게 나무가 앞에 있었는데 못 봤어. 어떡해. 여기다 꽂아놔봐 형. 아 속상해. 와, 이 대... 야 이거 몇 년 키운 건데? 이거 대추나무 엄청 애지중지한 거였는데. 꽂아놔봐야지. 살면 다행이고. 더 깊이 이게 살겠어? 아니 어떻게 내가 뭐하나 실수는 할 줄 알았지. 잘 나간다 했어. 아주 순조롭게 잘 나간다 했어. 이쪽부터 해 형. 이쪽부터. 왜냐면 이것도 배터리 달면 안 되니까. 나 배터리 하나 더 샀어. 더 샀어? 아 결국 대추나무 해먹었네. 올해 달리겠구만. 꽃도 폈는데. 에이 아까워라. 조심해. 그거 나무도 밑에 먹었으면 죽을 가능성 많아. 어우, 풀 베는 냄새 좋다. 형 거기 참비름은 베면 안 돼. 그거 참비름이야 이거. 얘 참비름 씨앗 받아야지. 어 깜짝이야. 와, 풀을 이렇게 많이 키웠어. 와, 신기하다.
아니 어떻게 여름이라고 이렇게 풀이 금방금방 자랄까요? 너무 신기해요. 완전 애기였는데 다. 여기 완전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. 풀 때문에. 지금 그래도 이렇게 다 되어놓으니까 조금 훤하네요.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다 배에서 그나마 다니기가 좀 편해졌어요. 아 여기는 까마중 때문에 엉겅퀴하고 까마중 때문에 여긴 남겨야 되거든요. 엉겅퀴 이제 좀 있으면 꽃필 텐데. 와 엉겅퀴 너무 좋다. 까마중도 지금 밑에부터 좀 익고 있어요. 까마중도 제가 쓸 거예요. 훤하다 형. 훤해. 응? 훤해졌어. 까마중 좀 아깝다. 지금 까마중 입고 있는데 이거 봐. 아 아깝다. 형 잘하는 것도 있어? 없어. 이거잖아. 이거 지금 잘한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남들이 보면 웃기겠지만. 다 했어?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깨끗해 보이네. 호박 주변 정리를 해야 돼. 뭐 호박인데. 호박잎 잘랐다. 올라갔다. 그래요, 형 호박. 형 호박 자른 건 괜찮아. 왜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대추나무를 자르냐고. 저거 일단 땅에 꽂아놨는데 형 꽃도 폈어. 올해 대추 달릴 뻔했는데. 하기 싫어. 불 다 해놓고 하기 싫대. 대추나무 때문에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저 대추나무 잘 꽂아봐. 아 됐어. 나올 수 있겠지. 안 되는 거지. 시원한 물 갖다 줄까? 네. 에이 수고했는데 물 갖다 줘야지. 열었어 농막? 네. 또 에어컨 또 틀어놨구나. 그럼. 아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을 왜 틀어놔. 아 시원하다. 등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등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물 마셔. 애썼네. 털고 옷 좀 털어.